맑으면서 진하네. 아, 우와. 여기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름도 재미있는 당나귀집을 찾아왔습니다. 당다르당당당당 당다르당당당 꼭 껴와 나와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소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콕 고아 만든다는 설렁탕, 도가니탕, 우족탕, 꼬리곰탕 전문점입니다. 당나귀고기 한 판은 당다르당 당나귀집. 60여 년 전통. 아는 사람만 오는 골목의 찐 숨은 맛집.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릴 적이나 봤던 옛날 가옥 그대로. 중년 아재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분위기. 경험상 이런 분위기가 찐 맛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술쟁이들이 좋아할 주인공. 당금주가 온 벽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유후! 술도 음식, 벌써 침 500cc 흘려버렸습니다. 메뉴판입니다. 각종 탕탕탕을 비롯해서 안주류도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의 선택은 꼬리찜. 중짜 대짜 만원 차이밖에 안 나니 대짜로 달려봅니다. 반찬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 손맛 지대로 느껴지는 정갈한 반찬들. 와, 근데 이게 술이 이렇게 많아요? 네? 술? 팔아야죠. 다 직접 다 담그신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다 당근 줄어져 있는 거죠? 처음에 소주 시켰다가 급 선회. 더덕주, 임삼주가 눈에 띄네요. 더덕주, 그럼 더덕주랑 맥주 카스 한 병 주시고요. 반찬은 배추김치, 오징어 젓갈, 건새우 마늘종 볶음, 존경하는 마눌님 장아찌, 깍두기 형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와 쌈장. 이렇게 첫 세트입니다. 역시나 시작은 보리 주스. 집집안이 덥네. 술쟁이들의 핑계는 수백만 가지입니다. 맛있어요. 네, 짠. 아. 보리로 입안을 헹궜으니 이번엔 더덕 주. 꼬리찜 나오기 전 안주는 김치. 김치 맛을 먼저 하는 것이. 당연히 김치, 깍두기 등은 모두 직접 담그신 겁니다. 이어서 건새우, 마눌님은 양파, 그리고 쫑쫑, 마늘쫑. 마늘쫑. 흔히 보는 반찬이라도 밖에 나와 먹으면 더 맛있는 이유는 뭘까요? 반찬만으로도 소주 한 병 순삭입니다. 이어서 설렁탕 국물도 개인당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것도 뚝배기로요. 나중에 공깃밥 시켜서 밥 말아 먹어도 된답니다. 하나씩 주셨어. 고운 색깔이 난다. 고추도 찹찹찹, 소금도 한 스푼, 휘리릭. 혹시 고기 한 점? 너무 큰 바람이었어. 맑으면서 진하네. 아, 오징어 젓갈. 이렇게 반찬으로 즐기고 있을 때쯤 나왔습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당나귀집의 꼬리찜 대짜.
하얀 꼬리찜 아닌 간장 꼬리찜. 명절 때 먹는 갈비찜과 비슷했습니다. 왜냐면요, 꼬리찜 외에도 각종 건강식품들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엄마나 할머니가 정성스레 만든 갈비찜 모양 스타일. 대추 튀김하게 들어있어. 인삼도 하나 줘. 인삼. 쌓여서 그런데 양이 엄청 많아. 드디어 첫 점 들어갑니다. 먼저 짠 하고요. 이게? 서비스 국물에 살이 시켜 먹는다고 진상 취급 당하지 않습니다. 다 허락해 주시는 코스니까요. 고기만 뜯기 멋있게 할 때 요 사리가 입안의 사각지대를 메워주죠. 줄이 술술 넘어갔던 당나귀집. 와, 오늘 몸보진 제대로 하겠네. 암도 하나씩. 암? 암. 짠. 대추. 대추 있는데 안 먹으면 늙은데. 대추. 시발라. 건강해지는 거지. 요거 아니야. 시발라. 그냥 대추씨 발랐을 뿐입니다. 엑스 카니발. 자, 마늘. 양념이 잘 배워서 되게 맛있다. 꼬리 끝자락.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짠. 뼈 하나씩 잡고 뜯어보겠습니다. 좀 짧아.
국물은 얼마든지 리필 가능합니다. 주스도 한 병 더 시켰습니다. 대추. 오래 달라고 백사주병에 담아준 대추주. 고기를 먹었으니 마무리는 탄수화물로. 근데 밥이 어디로 가나요? 야무지게 비벼서 크게 한 스푼. 와우! 이번엔 흰쌀밥에 고래찜 올려쇼. 깍두기 형님까지 올려쇼. 또 크게 한 입 슝. 저는 말았습니다. 지방과 주식 사업은 말아먹지 마시고요. 모두들 힘내라고 제가 대신 말아먹겠습니다. 크게 한 술 떠서 깍두기 하나 올리고. 떨어졌어. 빨리. 초르르. 고래찜 통째로 밥 위에 올려 먹기. 오. 뼈는 알아서 빼드시길. 응, 마지막 한 점은 누가 먹었을까요? 전혀 궁금하지 않은 궁금한 이야기. Why? 도심 속 골목 안에 보석처럼 숨겨 있었던 당나귀집. 당나귀 고기는 안 팔고 각종 탕탕탕과 꼬리찜 맛있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거나 잘근잘근 씹고 싶을 때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당나귀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